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내 세 종밖에 없는 장수풍뎅이 중에서 바로 유일하게 육식을 하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장수풍뎅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웹불 장수풍뎅인데요. 일단 웹불 장수풍뎅이의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뭐 사육방법, 채집방법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웹불 장수풍뎅이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워서 웹불 장수풍뎅이는 좀 순할 듯 하지만 비교적 난폭하고 그리고 육식성을 가진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암컷, 수컷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왼쪽 개체가 수컷이고 오른쪽 개체가 암컷입니다. 비교적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은 가슴판 쪽이 이렇게 수컷은 쑥 들어가 있고 암컷은 조금 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쑥 많이 들어간 것이 수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수컷 웹불장 수풍뎅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 발톱이 굵은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적 암컷을 보게 되면 안쪽 발톱이 이렇게 얇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수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사육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오박스라는 통을 팔아요. 이런 식의 네오박스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톱밥을 충분히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톱밥 산란을 하기 때문에 톱밥을 충분히 깔아주셔서 이렇게 산란을 유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육식을 하기 때문에 슈퍼미럼, 미럼, 그리고 귀뚜라미 이렇게 육식을 시켜주셔야 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유충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성충이 되고, 그리고 성충 기간도 1년 내외로 길어서 매우 관찰하기 좋은 그런 종류입니다. 자, 그럼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채집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채집은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의 채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은 어렵지 않지만 또 갑자기 또 이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가쁜띠? 가쁜띠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띠용 하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나무를 딱 들었다 하는데 막 바닥에 유충이 막 몇 마리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개체죠. 자연에서 채집을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만 또 살기 때문에 채집이 어렵진 않으면서도 까다로운 그런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칠 건데요. 제가 일단은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또 영상이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일단 시험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